이번에는 네. 상가집에 갔다가 점집에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네. 해요. 네. 왜 그러는 거예요? 상가집에 갔다 오면 네. 특히 영업 하시는 분들은 5만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. 가고 네. 오잖아. 근데 특히 우리 손님들은 제가 상문을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손님들도 그래서 안 가거든요. 근데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 검은 그림자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뒤에? 응.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. 그래서 진짜 안 가도 안 갈 수 없는 그는 진짜 지는 측간이나 이럴 건데 말하자면 친족간에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런 분들이 갔다 오면 그 기운이 보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우리는 무조건 집에 와서 제가 부정을 싹 다 치져요. 그렇게 해야 그 기운들이 날아가요. 응. 보여요. 싹 와.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딱 세첨하게 앉아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상복이 딱 있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딱 그렇게 그림자 같이 들어와요. 응. 검은 그림자가 응. 같이? 응, 같이 돌아서.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 안 됐죠 하면, 돌아가신 분이 얼마 안 됐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?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가 안 돼요. 아프다든지, 일이 안 된다든지. 계속 뭔가에 싸움이 있다든지 시비수가 있다든지 계속 뭔가에 뭐가 자꾸 꼬여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는 무당집 같은 데 가셔가지고 푸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. 푸는 게 맞다? 아 맞아요. 그렇게 해야 돼요.